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 초췌하죠? 지금은 새벽 4시가 좀 넘었고, 4시 좀 되기 전에 눈이 딱 떠진 이후로 잠이 안 와요.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도착하고 난 후에 한 저녁 8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늦게 자고 좀더 늦게 일어나고 하면은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4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졸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여행 갔다 오는 거였으면은 주말에 시차 적응 해버리고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2년 가까이 살다 온 거니까 한 번에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요.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실까요? 이거는 라바짜 커피인데요. 이거 영국에서 들고 온 거예요. 왠지 한국에 와서 바로 커피가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요 비알레띠 모카포트에 제가 이게 쓴지 오래돼가지고 좀 지저분해요. 끓이면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커피를 따르고 식빵 구운 거랑 커피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은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고요. 뭐살 것도 있고 중간에 잠깐 엄마 만나기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요. 저는 지금 엄마 옷을 보러 여성복 매장에 왔어요. 밥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전 엄마랑 헤어졌고 지금은 잠깐 뭐 사러 다이소에 왔어요. 오늘 제 아침이에요. 아침에 한식을 먹다니, 하하. 멸치 볶음이랑 깻잎,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밥이랑 이거는 아욱 된장국 그거예요. 소박한 집밥이지만 전 이런 게 너무 그리웠어요. 지금 전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안과 가서 눈 검사하려고 이렇게 안경 쓰고 나가려고요. 아, 너무 추워. 안과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이 빠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기본적인 검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떡볶이랑 순대 포장해 왔어요. 조스 떡볶이에서. 엽떡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조스 떡볶이는 바로 앞에 있고, 엽떡은 좀 걸어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조스 떡볶이 가서 샀어요. 전 순대 간을 좋아해가지고, 순대 시킬 때 항상 간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있다고 하시길래 튀김 대신 순대로 샀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맵네요. 눈 검사할 게 있어서 그 눈동자 커지는 그런 약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검사를 해서 그런지 여기 이마 중앙에 스티커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민망했어요. 그거 약 하면은 눈앞이 막 뿌옇대요. 그래서 지금 잘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게안 보여가지고 아까 핸드폰 볼 때도 이렇게 할머니처럼 안경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봤어요. 인공 눈물 처방해 주셔서 인공 눈물 받아왔어요. 눈이 많이 건조하다고 하셔서 간, 간에 떡볶이 국물 묻혀서.
날이 워낙 추워가지고 많이 식었어요. 맛있다. 튀김 만두도 하나 넣어주셨네요. 반 개. 안 보여가지고. 일회용이구나.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오늘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고요. 씻고 자러 가기 전에 제가 영국에서 사온 아이템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짐이 너무 많아서 가방이 터질 것 같은데도 막 쑤셔 넣어서 데리고 온 애들이거든요. 이거는 프라이마크에서 산 머그인데요. 보시면 짜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칩 머그예요. 요칩 머그도 있고 미세스파 티팟도 있는데 제가 그두 개가 너무 갖고 싶어서 프라이마크에 몇번 갔는데 갈 때마다 없는 거예요. 근데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딱 하나가 DP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 살수 있냐고 하니까 사도 된다고 판매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쉽게도 미세스파 티팟은 구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앞으로 여기다가 티를 타서 마시려고요. 귀엽죠? 아, 그리고 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티를 좋아하고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크셔 골드 한 박스랑 테틀리 오리지널 티한 봉지를 갖고 왔고 또 이거는 제가 마실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줄 수도 있는데 요 트와이닝스 에브리데이 티랑 망고 앤 스트로베리 티 그리고 푸카 레몬 진저 앤 마누카 허니 티도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요 러쉬팩 마스크 오브 매그넘인 티도 영국에서 두통 쟁여왔고요. 얘는 유통기한이 길어서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00% 캐시미어 머플러인데요. 한국이 너무 춥잖아요.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그래서 엄마 아빠 하고 다니시라고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두개 사왔어요. 이거는 이런 블루 계열의 머플러고 얘는 핑크 톤의 머플러예요. 근데 이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홀란덴 바렛에서 영양제도 사왔는데요. 제가 이거 살때 하나를 사면은 또 다른 하나는 1페니에 살수 있어서 다두 개씩 사왔어요. 이거는 오메가3, 비타민C. 뭐 비타민C는 남녀노소 연령 제한 없이 다 많이 드시죠. 비타민D, 그리고 비오틴 이렇게 사왔는데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비오틴을 복용했는데 제가 손톱이 진짜 잘 갈라지고 부서지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건강한 손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도 네일 받고 하다 보니까 손톱이 되게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저 하나, 언니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두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라이마크에서 산 잠옷인데 이거는 블루랑 화이트가 섞인 스트라이프에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잠옷인데 이거는 제가 입으려고 샀고요. 요 붉은 계열과 핑크로 된 체크무늬 잠옷은 언니 주려고 샀어요. 하나씩 입으려고. 그리고 이거는 소펜글로리 핸드크림, 핸드푸드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냄새도 좋고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시고 마침 소펜글로리가 두개 가격에 세개살수 있는 세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개 샀어요. 하나는 저 쓰고 두 개는 선물로 주려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자 같은 거, 군것질거리인데 제가 스코틀랜드에 살았으니까 뭔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과자를 사오고 싶어서 이 쇼트브레드를 샀는데 여행 가방에 넣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 눌렸어요. 여기 박스도 다 이렇게 되고 이건 버터랑 설탕이 들어간 비스킷인데요. 차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뭔가 작더라도 스코틀랜드스러운 거를 주고 싶어서 얘를 사왔고, 아, 또, 티케이크 빠질 수 없죠. 이것도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세개 샀는데, 뭐를 사려고 할 때, 한 명씩 떠올리면서, 사람 수를 세가면서 사려고 하니까, 끝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M&S 피스타치오 앤 아몬드 쿠키. 이거는 엄마도 좋아하셔서 엄마 드리려고 사왔고, 이것도 쿠키 비스킷이고요. 그리고 이 뻥튀기같이 생긴 스낵잭스도 사왔어요. 이건 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시고 사실 더 넣고 싶었는데 얘가 좀 부피가 있어서 하나만 사왔어요. 저는 카라멜 맛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데어리 밀크 홀넛 초콜릿. 이거는 제가 비행기나 공항에서 주전부리 하려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뭐 비행기에서는 기내식 먹고 간식도 주고, 또 공항에서는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를 먹을 생각도 없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퀘이버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방에서 터진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빠졌어요. 이걸 두 봉지 넣었는데 한 봉지는 완전 터졌더라고요. 얘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빠 드리려고 사온 글렌피딕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15년산인데요.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글렌피딕이랑 주라라는 위스키를 사드렸는데 글렌피딕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사왔는데, 며칠 전에 아빠 생신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친척분들이랑 다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빈병밖에 없어요. 스코틀랜드 여행하시면 위스키 체험도 하시고 위스키도 사갖고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위스키를 사고 싶다,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위스키를 잘 알진 못하지만 스코틀랜드에 왔으니 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위스키를 한 병 정도 사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많은 거리의 기념품 샵보다는 슈퍼마켓에서 사시는 게 더 저렴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2파운드 정도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엽서. 친구들도 나눠주고 저도 스코틀랜드가 그리울 때 이렇게 벽이나 냉장고에 붙여서 보려고 몇 장 사갖고 왔어요. 이건 에딘버러 야경. 멋있죠? 이거는 밀리터리 타투 장면인데 이 비닐은 제가 그냥 따로 넣었어요. 이거는 해리포터 좋아하는 친구한테 주려고 골랐고요. 기차 지나가는 거. 대부분 에딘버러 풍경이에요. 사실 아직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보여드린 건지 하나 두 개 빼먹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요 바스티스 드라이 샴푸도 사왔어요. 영국이 한국보다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